오늘은 좀 원피스 양변기 안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투피스 양변기, 원피스 양변기가 뭐냐면 뒤에 물통이랑 하부 몸체랑 붙어 있는 거예요. 연결부위가 없고, 투피스는 이게 끊어진 거. 시공 방법이 좀 틀린데, 원피스는 처음에 나올 때, 오, 잠깐만 한 번만 빼줘야죠. 처음에 나올 때이 변기 몸체랑 안에 부속까지 원피스를 구입하시면은 조립돼서 나와요. 물통에 있는. 여기다가 보통 이제 정심을 쓰시든 편심을 쓰시든 먼저 연결을 해놓고 요 위에다가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연결해서. 갖고 시공하실 때요 부위랑 요 부위랑 맞아야 되잖아요. 아까 뒤집었을 때 동그란 부분, 아까 뒤집었을 때 아래쪽에 동그란 부분에 중심에다가 사인펜을 쳐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심이 이 매지선이니까 매지선 근처로 맞추면은 될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. 원피스 시공은 이 투피스랑 틀려서 뭐 이렇게밖에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, 사실. 네. 그리고 물까지 연결해 놓고 물을 좀 수차례 내려보시는 게 좋아요. 원피스 새 거가 아니에요. 그냥 현장에서 뜯어온 놈이에요. 그이 속부속까지는 이렇게 좀 원피스는 다 조립이 돼 있어요. 조립이 돼서 제품이 나옵니다. 아까 밑에 그 정심 하나 박았죠? 그 정심 부분만 조립이 안돼 있는 거예요. 이건 현장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투피스는 이 몸통에 있는 부속도 현장에서 직접 다 일일이 조립을 해야 되는 거고, 그죠? 원피스는 이렇게 다 조립이 돼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. 요것만 구멍만 잘 맞추시면은 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,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투피스보다 시공이 간단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. 물까지 주입해 놓고 한번 물을 한번 내려 볼게요. 물을 내리고 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될게 뭐냐면, 이 측면에서 물이 삐집고 나오나를 꼭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이런 부위에서 물이 나오면은 잘못 시공한 거니까 빼갖고 다시 앉히셔야 됩니다. 최소한 세번 정도 내려보시는 게 좋아요. 아직까지는 안 새죠. 네. 뭐안 세면 안 세요. 한번안 세면 안 세는 거예요? 맞아요. 전문가는 한번안 세면 안 세는 거예요. 딱보기에 잘 연결된 것 같아요. 3세 번이니까 한 번. 이런 확인 과정 없이 이 매직까지 마감된 상태에서 나중에 쓰다가 이런데 이제 그 관이 아까 검은색이 제대로 안쳐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변기 내린물이 이런 데로 이렇게 삐집고 와서 이렇게 누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또 변기를 뜯어야 되니까 꼭 귀찮더라도 한세번 이상 확인을 해 주시고, 괜찮았을 때 밑에 하부에 백세맨으로 내지를 돌리시든가, 요새는 좀 실리콘으로도 많이 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는 백세맨으로 할 생각이에요.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. 백세맨 돌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백세맨 없으면 밀가루로 해도 되는 거야. 진짜? 밀가루로 해도 돼? 밀가루로 수제비 반죽해도 되게. 백세맨으로 밀가루로 수제비 만들 정도의 이렇게 물 배합을 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. 이 원피스의 좀 단점이 뭐냐면, 나중에 이 변기 속 부속이 망가졌을 때이 투피스처럼
이게 변기 속 부속 붙이는 게 좀 만만치 않아요. 이 부속이 뭐냐면 변기를 안 친 상태에서 이제 이게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원픽스 부속 바꾸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게 부속 자체가 틀린 게 없어요. 이 부분 고정도 이 안에 십자 드라이버 피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.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틀린 거예요. 요 부위만 십자로만 잘 해서 부속을 바꾸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. 한번 나중에 한번 뒤에 댓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일부러 할 수가 없으니까. 잘 된 것 같아요. 예. 그 매직까지 드시면은 사용은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예. 남자들이 이렇게 서서 오줌 싸서 물 내리는 건 괜찮은데 좀 여성분들이 좀 앉는 거는 앉는거나 이렇게 대변 보는 거는 하루 정도 있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꼭 시공하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면 또 문제되니까. 기다렸다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원피스 시공은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